서비스 샷이었어요. 미래 선수 하나 먼저 길게 봅니다. 길게, 길게 돌아 들어오죠. 미래 선수 하나 길게 봅니다. 길게, 길게 돌아 들어오죠. 자, 이미래. 야,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뷰티풀 샷. 자, 1대1 동점. Oh, so beautiful. 예, 예. 대만 지낸데. 아, 됐다. 와. 길게 봤어요. 길게 됐다, 아, 키스. 키스 피하면서. 우와. 이미래 득점. 자, 들어갑니다. 자, 이미래 3득점. 나이스. 오. 자, 이미래 돌림전이죠. 정확하다. 자, 정확하게 구석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미래. 이미래 돌림전 얘기죠. 정확하다. 자, 정확하게 구석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미래. 자, 향해 갑니다. 이미래. 오. 이거 왔다. 자, 좋은 기회죠. 일단은 단 쿠션을 먼저 맞추고 장으로 가서 더블로 했다. 우와. 했다. 우와. 됐어요. 우와, 이거 진짜. 자, 2점. 우와. 2점. 이렇게 되면은 동점입니다. 야, 나 그 샷에 내가 기운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하이런 한번 같이 갈게요. 어떻게 이렇게 치지? 길게 돌려서. 아, 여기 떨어지네. 자, 방향 좋은데요. 좋습니다. 있어. 1점. 있어. 1점. 됐어. 하이런 됐어, 이제. 야, 이거 잡히겠다. 이미래 선수. 이미래. 좋아요. 들어갑니다. 이미래.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한 점 차입니다. 자, 이미래 이게 들어가면 동점됩니다. 동점으로 가나요? 자, 이미래. 아, 자, 빨간 공이 위험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있어. 아, 자, 빨간 공이 위험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있어. 자, 이미래 있어. 아니야, 괜찮아. 있어. 자, 이미래 있어. 있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 분도 너무 쉬운 샷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하면서. 그렇죠. 김용만에게 지금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자, 이미래. 자, 됐어. 이제 맞기만 하면 됩니다. 빨간 선으로. 됐어. 이제 맞기만 하면 됩니다. 빨간 선으로. 자, 15점입니다. 됐어요. 15점. 이쪽에 오셔서 얇게 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세게. 회전 없이 얇게 치셔야 돼요. 얇어. 이건 절대 없어. 아, 두 공을 다쳤어. 이건 절대 없어. 아, 두 공을 다쳤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노란 공, 빨간 공을 다쳤어. 아, 이거는 정말. 예, 예. 아. 자, 이거 단두 개 정도 치시고 옆 회전으로 치세요. 상 주지 말고. 몇 팁? 3팁 다 주세요. 3팁 다 주고? 네. 야, 저 정도면 레슨인데요. 저 정도면 간호사 아니에요? 네, 저 정도면 출전하지 말았어야죠. 자, 오! 이 정도면 도수치료야. 아, 그래. 3! 아니, 재활용도 아니고. 2! 조금만 두껍게. 1! 몸이 자, 쉬세요! 쉬세요! 자, 들어가나요? 자, 회전! 쉬세요! 자, 들어가나요? 자, 회전 약합니다. 자, 그 샷 기운 받아서. 얇게 회전 많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자, 용만이. 얇게 회전 많이. 김용만! 아, 또 빠져요. 동점이네. 김용만 무득점. 지금 동점. 그래요? 동점. 네. 이거 넣지 마세요. 넣을 말 안 되죠. 네. 넣는 거 아니에요. 하이런을 하기 위해서는 김용만이 잘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네, 좋아요. 네, 제가 이렇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아, 지금 이민혜 선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 가운데로 지금 공간으로 넣어쳤는데요. 김용만 2점 가나요? 됐죠? 2점! 죄송해요. 제가 하이런 한다니까요. 네. 이거 넣어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김용만 오늘 첫 득점. 이야,
이게 저 키스가 날까 봐 그러는데. 자, 너무 깊지 않게. 좋아요. 김용만 괜찮아요. 김용만! 아, 키스도 키스. 괜찮아. 다시 돌아다녀서. 키스도 괜찮아. 김용만! 아, 키스도 괜찮아. 다시 돌아다녀서. 키스도 괜찮아. 김용만. 키스도 이겨내. 예. 네. 그렇죠. 자, 김용만이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자, 이거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끝납니다. 김용만! 아,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김용만! 김용만! 어! 김용만! 어! 김용만! 어! 김용만! 김용만! 결승합니다. You're my hero. 야, 결국.